자, 안녕하십니까. 올림푸스2의 17강 1번 첫 번째 지문입니다. 내용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 people이 사람들이 simplify their decision. 동사 simplify, make 이 두 가지가 병렬 구조화돼서 and로 뒤에 두 가지가 연결돼 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people하고 요 사이에는 why, how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one way라고 나왔죠. way 다음에 뒤에 관계부사로 출발할 때는 how라는 관계부사와 one way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를 둘 다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 how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뒤에 튀어나오게 되죠. 여기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and 병렬화 되어 있어서 1번 동사, 2번 동사 이렇게 돼서 병렬 구조화 되어져 있죠.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단순화시키고 그 결정들을 좀 더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방식, 요게 문장의 주어가 된 거죠. 그래서 원웨이가 주어기 때문에 이 녀석에 이어지는 동사는 뒤에 is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 확실하게 단순하게 하는 방식은 is to reduce, 뒤에 나오면서 to 부정사 to reduce가 등장하게 되죠. 줄이기,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줄이다, 없애다, 줄이다 는 것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나와있는 한 가지 방식, 뒤에 나와있는 to 부정사는 비동사의 보호죠. 그래서 뭐뭐하기로 해석돼서 to를 붙이면 줄이기가 되겠죠. 그럼 줄이는 걸 뭘 줄여야 되겠어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나올 겁니다. 목적어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The numbers consequences, 그들이 고려하는 그런 결과들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짜장면집 가서 사람들이 우르르 먹는데 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막 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짜장 짬뽕 손 이렇게 하는 거죠. 짬뽕 우르르, 짜장 우르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둘 중에 둘 다 못 먹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고려하지 않는 거지. 왜? 빨리 해버리려고. 왜? 좀 더 그 결정을 빨리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They are especially likely to ignore consequences. 그들은 be likely to ignore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란 that are thought to affect only few people.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문장에서 여기 보면 수동태로 thought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되어지는 결과라는 점, 문법적인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라고 생각하는 결과는 아무래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들 that affect only few people,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highly beneficial drug may have a possible consequences for many. 매우 혜택이 될 만한 드럭이, 약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은 긍정적인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죠. 하지만 반대말 중요한 단어 adverse effect, adverse consequences, 그래서 positive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adverse를 반대말로 보면 negative란 단어 혹은 반대의란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있는 단어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결과이긴 결과인데 deadly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vital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이라는 뜻이고 중대한이라면서 이제 생명과 관련됐다. 그래서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결과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말이나 비슷한 단어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 자체가 원래 어휘추론이니까 positive한 거하고 adverse 나오는 거는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고 반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면에서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But, 하지만 what if those few people, 그러한 적은 사람들이 could die from side effect of drug,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떨까요? What if는 뭐뭐하면 어떨까요? 뭐뭐하면 어쩌죠?
라는 표현입니다. Obviously, 명확하게 너는 want to ignore such serious consequences, 그런 심각한 결과를 무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No matter how few people, 아무리 적은,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건 상관없이 말이죠. No matter how에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적었어요. 영어에서 no matter how를 쓰면요, 그때는 뭐뭐와 관계없이라는 뜻이 됩니다. 글자를 하나씩 보면 no matter이니까 관계 혹은 중요성 이런 의미의 matter가 no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뭐뭐뭐뭐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와 상관없이나 뭐뭐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표현 나왔고 이렇게 how라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선 뭐가 나왔냐면 few가 나왔죠.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심각한 결과들을 당신은 명확하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에요. 오케이? 다시 돌아옵니다. Inattentive to. Inattentive to를 해석해보면 in ing는 뭐뭐하는데 있어서 라는 표현이니까 Inattentive to serious deal with the situation. 이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열심히 다루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It helps to. 투부정사는 도움이 된다.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고 맨 앞에 나와 있는 it과 투부정사를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help의 목적어가 아니라 투부정사 광범위한 사람들과 consult 상담 내지는 대화를 해보는 것이 helps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who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네가 선택하고 있는, 네가 만들고 있는 결정들에 대해서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스테이크도 어떤 스테이크예요? 생김새 보면 어떻게 써 있는지 봐야 되겠죠? 스테이크는 이렇게 생긴 스테이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스테이크는 요 스테이크죠. 어떤 스테이크예요? 예, 요거는 고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썰어 먹는 거. 고기란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말뚝이란 뜻이죠. 말뚝. 말뚝이 뭐냐면 큰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말뚝을 박고 이게 내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스테이크라고 하는 건 내가 말뚝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당사자라는 개념. 즉 요 스테이크 고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맥락을 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당사자는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 스테이크 홀더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스테이크 홀더로서 이해당사자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네가 내리고 있는 결정에 대해서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테이크 홀더죠. 이해당사자들. 이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사람, 이 약을 먹을 수도 있는 사람, 이 약을 통해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을 먹어서 죽기 직전인 사람이 살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악영향을 끼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연하게 그 약을 먹고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통용시키는 게 괜찮겠습니까? 뭐 약사 혹은 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혹은 국가, 뭐 보건소 여러 가지 사람들, 뭐 단체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하려면 의식적인 대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Invite input from all interested parties. Interest party. 방금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 네, 바로 이해당사자, 스테이크홀더인 것이죠. 요 단어하고 스테이크홀더와 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Invite input. 그러니까 모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입력을 다 초청해 오세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너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with the most to lose. 잃어버릴 게 가장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Ask them. 그들에게 질문하시라. 뭐에 대해서? What consequences you're concerned about and why? 밑줄 쳐져 있는 거는 IODO의 일부. 무슨 말이에요? Ask가요? 물어보는 건데 그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봐요? 빨간색을 물어본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를 그들이 신경 쓰고 왜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incorporate 이런 것들을 통합하시죠. In your decision making, 너의 의사결정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해라. 그러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 전체를 정리해 보시죠. 쭉 보면 이 글은 구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에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틀릴 수 있는 구조가 많다. 그리고 연결사로 보이는 for example, 이제 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연결사들도 나쁘지 않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를 단순하게 내기보다는 순서나 문장 삽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 글에서는 핵심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나 개념이 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어떤 맥락인지를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좀 하나 적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아까 봤던 단어 중에서 이렇게 이해당사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말 그대로 관련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나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인데요. Devil, 악마죠. Advocate, 이거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악마의 변호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악마를 변호해 준 사람이죠. 악마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악마가 왜 저런 짓을 하냐, 왜 나쁜 짓을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름의 옹호하는, 내 입장에서는 나쁜 쪽이야 얘기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마 편인 거죠. 야, 네 악마 편이야, 나 망하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이쪽인 사람이 하지마, 그거 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 편인 거예요.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비판적 지지자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에서 Devil's Advocate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비판적 지지자 대표적인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예, 무조건 비판하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17강의 첫 번째 지문을 쭉 설명하고 추가적인 단어로 Devil's Advocate, 학교에서 이거 단어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